지난 12월부터인가요? 출국 1위를 계속 지키고 계셔서 떨어질 준비도 해야죠. 좀 인기 없을 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야죠. 때가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런 문항을 없앤다고 이제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항이 출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왜? 제주도 아이들에게 절대 그 문항을 없애면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보다는 저는 의심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대학들이 아이들 골라내겠다고 자체적으로 보정, 불법으로 보정까지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예, 저 인정합니다.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 대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 교육을 이끌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 모시고 지난 1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취임 때 뵙고 이제 100일 때 뵙고, 예, 이제 1년 만에 또 예. 뵙게 됐습니다. 1년 이제 지난 100일 때는 이제 파악해 가는 과정이셨는데, 이제 1년 지나시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좀 하고 계신 기간이잖아요.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너무 깜짝할세 1년이네요. 예, 정말 석 달 같은데 1년입니다. 예. 그동안 그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또 뿌듯한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뭐 소통을 앞에 내세우고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어떤 학력, 생각하는 힘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수학교사로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경험, 그다음 교장을 했던 경험, 뭐 교육위원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교육감 역할로서 그래도 많은 그 어떤 배경이 되고 저의 그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예, 예. 그래서 항상 1년 내내 정말 초심을 잊지 말고 이 소통을 하겠다는 이 생각을 끝까지 좀 가지고 가자.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상식이 선에서 튀지 않고 예, 뭔가 매일매일을 좀 의미 있게 보내자 하는, 예, 그런 어떤 생각의 나날들,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교육 의원도 여기 마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교육 의원은 이제 잘 하고 있나를 감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재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지금 들어가서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완전 좀 차이가 많죠. 정 반대죠. 교육위원 때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철학에 잘 따졌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발목을 잡거나 해본 추억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저같이 이렇게 반대하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행정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참고해라는 뜻이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 저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도 교육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데 많은 참고가 되고, 또 그분들을 또 인정하고, 그것이 어떤 그 제주 교육을 위해서라는 큰 과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튀지 않고라는 신조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직무수행평가는 튑니다. 아니, 이게 전국 17개 그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가 매달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부터인가요? 줄곧 1위를 계속 지키고 계셔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평가 결과 나올 때마다 좋기도 하시겠지만 또 부담스럽기도 하시겠어요? 엄청 부담되죠.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다고, 예, 했지만, 예, 지금 말씀처럼 지금 거의 몇 개월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떨어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도 생기고요. 예, 예.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어 하는 의심도 생기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조차도, 예,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교육청 차원에서는 왜 우리가 계속 1위를 할까라는 분석은 할 거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하지만 지금 그 우리 교육청 시스템이, 예, 전국이, 예, 다 똑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또 비교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하는 어떤 뭐 교육부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예, 예. 예, 뭐 예를 들면 뭐 청렴도 평가도 있고 뭐 민원 만족도도 있고 뭐 행정 수행 평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얘기들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교육감 어떤 그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예. 농담으로 하긴 하죠. 뭐 이리해서 축하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 고맙습니다. 또 그러면서 꼭 제가 예, 예.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떨어질 준비도 해야죠. 보통은 그렇죠. 사실 교육 문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행정과 관련된 것도 좀 인기 없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죠.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예. 그럴 때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좀 인기 없을 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야죠. 때가 되면 해야 됩니다. 인기 없어질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찬반으로 돌아오는 예를 들어서 예술고, 체육고, 아, 예, 예. 일반고 전환 문제, 뭐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이런 것들, 예, 예. 또 예술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찬반이 갈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를 반대한다고 제가 포기하거나 이러면 과거의 제 선임자 전임자들하고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들이 어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내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오래된 예. 얘기들입니다.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예, 얘기고 네,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또 지난번 5년 전에 떨어졌을 때도 이제 어떤 부분은 공약으로 있었고 또 상대방 공약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가령 뭐 서부중 문제도 그렇고요. 예, 예. 또 저기 어딥니까? 첨단지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월평. 예, 예. 거기도 문제가 있고 또 지방의 각종 교육 인프라 소위 학생 문화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제주시내 또 뭐 예를 들어서 전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폐교 활용 문제도 있고 아, 예, 예,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아유, 과제가 산적해 있네요. 따지면 많습니다. 따지면 예. 우리가 이제 터치를 안 하고 모른 척해서 지나가면 안 될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싫다고 찬반 비판받기 싫다고 모른 척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지낼 수 없는 예, 없는 예. 그런 문제들이 어차피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 1년 소외 얘기하다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느냐 예.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치열하게 다 해결한다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몇 개라도 예, 예. 예, 어떤 시작은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어떤 직선제 교육감의 어떤 가치의 문제고 또 도민들이 또 지지해주는 어떤 보답의 문제고 이래서 예, 예. 그거 이제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 관련된 이슈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사실 그거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교육자시니까 예, 예. 최근에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킬러 문항을 좀 없애라는 지시가 나왔었고 그거를 뭐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 이거 온 나라가 이렇게 수능 시험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교육자로서도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에게 교육자라는 용어를 처음 써주셨습니다. 맞잖아요. 사실입니다. 제가 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리기를 정말 꿈같이 기다리는 사람. 이제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가 싫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자로 남기를 좀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뭐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의사표명을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교육을 이수하면 무난히 대학에 가서 대학 강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예. 이게 우리 그 공교육의 책임이고 또 어떤 절차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불수능, 물수능, 킬러 문항에서 제가 정말 듣기 거북한 예,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 자체를 저는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우선 듣기부터 싫습니다. 근데 현실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항을 없앤다고 이제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항이 출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왜? 제주도 아이들에게 절대 그 문항을 없애면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배경이 예. 제가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주로 대학 입시 진학 지도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예비고사 시절, 학력고사 시절, 지금 수능까지 예예.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쫓아갈 듯하면 바꾸고 쫓아갈 듯하면 바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제주도 고3 아이들이 킬러 문항을 없애야 이익인지 있어야 이익인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제주 아이들의 이익 쪽으로 본다면 아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대학 강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진위를 따지는 예.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그 본연의 어떤 임무에 충실한 문제들이 나와야 우리 아이들이 이롭다는 거지요. 그 이롭다는 표현은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고득점을 득해서 예. 최소한도 수능 문제, 수능 점수로 불리함이 없도록 뭐 수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수능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결코 이익을 없애면 우리 제주도 아이들은 손해는 없을 것이다. 물론 아주 우수한 몇 명이 몇 문제 때문에 어떤 대학에 합격 불합격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예, 예. 킬러 문항을 원하는 아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이제 한 1, 2, 3% 내에 드는 아이들 대부분이 예, 예. 아무래도 서울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교육기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없앤다는 데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사교육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이죠. 하지만 물론이죠. 우리 아이들, 제주 예. 아이들의 이익을 봤을 때는 예. 방향은 맞는 거다. 예,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 제주 아이들 놓고 보셨습니다만은 교육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아이 킬러 문항 나쁘다는 거야. 다들 알고 있었죠. 알면서도 냈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변별력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육감 17명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향에 관계없이 예, 예. 전원 다 찬성합니다. 킬러 문항 없애는 게 예. 이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니까 현실론인데 예. 혹시라도 그럼 대학들이 또 불만을 갖고 예. 아이들을 또 선발하기 위해서 본고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거는 대학의 문제지요. 우리 고등학교 입장 예. 지역 교육감도 교육 고등학교를 책임지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대학 문제까지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입장을 분리해서 예. 말씀하시는구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예. 왜냐하면 저는 항상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입시를 걱정하고 대학 입장을 걱정하느냐. 그 교수들이 걱정해야 된다.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수능을 선생님들이 감독하느냐. 네. 그럼 뭐 교수들이 와서 감독하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뭐 경찰을 동원해서 감독하든가. 예, 예. 예, 그런 얘기까지도 과거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건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어떤 정상적인 공교육 교육과정. 예. 이걸 이수하는 방법은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수능이. 그래서 이 수능이 철저하게 교육과정 이내로 끌어들였을 때 저는 우리 공교육의 어떤 그 삶과 죽음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교육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관계가 겹쳐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 내지는 안정화 내지는 심화 즉 학부모들한 지금 신뢰를 얻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로 해서 공교육을 어떤 그 신뢰를 받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 이건 우리 선생님들과 저부터 저를 포함한 학교의 어떤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예. 공교육 활성화 이런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저 역시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예, 그렇죠. 현실에서 예. 잘 예, 예, 예.
쉽지 예. 않은 일이고. 예. 아니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공교육 쪽으로 가려면은 지금 자사고나 외고 이런 특목고들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좀 입시 쪽으로 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 역시 이제 저는 제주도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 제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이제 우리가 자사고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제주도 외국어 고등학교처럼 모범적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공립이고. 공립이고 다른 지역과는 좀 의대나 다르고. 법대 가려고 하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모를 바 아니잖아요. 정말 그 외국어, 예를 들어 예. 뭐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언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온 아이들이에요. 순수하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해당 학과로 진학도 하고 있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만 좀 하면 좋겠죠. 그럼요. 그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다 걱정할 이유는 없고요. 저는 우리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만 예, 예. 책임져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과학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말은 과학고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수학과학 고등학교입니다. 예, 예. 예, 항상 세계의 경쟁, 두뇌의 경쟁은 수학과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쪽 먼 나라,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항상 그 적당한 시기마다 한 번씩 수학과학을 강조합니다. 예, 거의 한 2, 30년에 한 번씩. 요즘 미국에서가 수학과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주기가 됐습니까? 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항상 준비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 그런 부분 뭐 자사고니 뭐 자율형 뭐 무슨 학교냐 한 고민은 제주도는 예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제주도 교육감이다 보니 제주 도내 그럼요. 이야기로 좀 많이 아, 그럼요. 좁혀서 이야기를 아, 그럼요. 하시는 그럼, 것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제 사명이고 예, 예. 제가 부름받은 원인이 그 이유입니다. 예. 근데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예. 제주 교육이라고 우리가 한정을 짓지만 결국은 다 우리 아이들 모두의 또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네. 뭐 질문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서도 사실 만약에 그렇게 본고사 최저가 부활이 된다면 결국 또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제주 아이들이잖아요. 그것도. 설마 대학에 맡긴다고 해도 본고사를 또 부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논술 정도 과거에 많이 우리가 안 겪어본 경우가 없거든요. 논술 정도 논술.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커버하고 있고 이거 역시 또 과거에 뭐 사교육 뭐 하는 얘기들이 참 많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글 잘 쓰거든요. 잘 읽고. 예, 예. 그러니까 교육감님보다는 저는 의심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대학들이 아이들 골라내겠다고 자체적으로 보정 불법으로 보정까지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 그게 앞으로의 정책에서 예, 어떻게 예. 좀 방향을 잡아갈지가 예, 예, 예. 굉장히 충분히 좀... 이해를 이해, 저 인정하고 예. 인정을 하는데 이해도 하고 에 그렇지만 우리 교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떨구기 위한 문제, 합격하기 위한 문제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 킬러 문항이란 말이 나왔을까? 근데 그 배경에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능을 100% 선술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서술형이요? 예, 예, 예.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우리 학교, 그다음 문제를 출제하는 제3의 어떤 기관 또는 개인, 그 출제 문제를 평가하는, 채점하는 또 제3의 개인 또는 기관 예. 이렇게 양성해서 수능을 100% 서술형으로 출제하되 8월쯤에 해서 한 4, 5개월 채점을 해서 예, 예. 12월 말쯤에 성적을 제공하는 이게 이제 제가 바라는 이 고르기 문제라고 하는 걸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거 제안하시고 실행까지 하시려면 교육부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로 많이 많은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 부총리께도 그 얘기 계속해서 교육부에도 아마 그런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미래는 예. 그걸 한 2030년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쯤 가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우리도. 아시겠지만 이 고르기 문제라고 하는 게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저는 암기를 가르친 사람,
예. 외우는 걸 가르친 사람이라는 오명을 달고 저 교육 경력을 마감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시험이 고르기로 출제했기 때문에 저는 얻어낸 불명예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왜? 암기식 선생님. 그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일부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지금 네. 교육행정의 수반보다 교육자로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는 일부의 시간이 예, 된 것 예. 같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들고 예. 이야기의 흐름상 아마 2부에는 바로 IB 교육을 얘기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